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듯 합니다. 두 분의 사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간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실 분은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영 시 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함선영이라는 분이고 집 주위의 풍경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순수, 은유, 고독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이자 사진과 시로 일상의 건태를 이기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시로 일상의 건태를 이기다. 예사롭지 않은 말이죠. 시인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시 킴님은 빛과 도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순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순간을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사색이 아주 깊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선영 씨는 사진과 시로 일상의 건태를 이기고 있다. 이게 대단히 시적이잖아요. 결국은 한 장의 사진을 자신이 발표하고 그 발표한 사진을 결국은 작업 노트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턴키를 던져주게 됩니다. 사진만 보아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제목이라든지 작업 노트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작업 노트나 제목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유의 깊이, 생각의 깊이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다운 말을 하고 제목을 정하고 사유가 깊은 사람은 사유가 깊은 사람 나름대로의 제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사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즐겁고 아니면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시 킴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10장씩이니까 20장의 사진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일을 멈추시고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영시 킴님의 첫 번째 사진. 야, 무엇이 찍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보시다시피 어떤 여성분의 여벌굴이 찍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핀트도 좋고 포커스도 좋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눈이 한쪽 눈이 보이는 모습. 대단히 라이트에 민감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요.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분은 빛을 정말 교묘하게 잘 읽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빛을 제대로 읽어내는. 그래서 빛과 사진, 빛과 그림자 사이에 사진이 어떤 형태로 상을 맺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같습니다. 보통 솜씨가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 보실까요? 자, 인형 위에 떨어져 있는 빛. 다시 말해 인형을 제외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빛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은 그림자의 예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깊이 있는 사진이 되죠. 빛이 있으면 희망을 말하고 그림자 있으면 어둠이라든지 뭔가 좀 심오한 곳을 우리는 가리키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분의 사진은 빛이 떨어지는 이외의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림자 거기에 대해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진 볼까요? 하,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스냅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로스앤젤레스의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하신다 그러니까 길거리 스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은 그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빛과 그림자의 절묘한 타이밍. 이게 빛과 그림자와 자신의 감정이 일치된 순간. 뭐 이런 걸 찍는 것 같아요. 그저 허투루 찍지 않고 절묘한 빛과 그림자의 관계. 그리고 그게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 이런 거를 여실히 들여다보면서 짧은 순간에 슈팅을 해내는 그런 이건 거의 선수 수준이네요, 그죠? 예. 작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바깥을 보고 있는데 한쪽 눈에는 이미 그림자가 끼어서 눈을 알아볼 수 없고
남은 한쪽 눈이 뭔가를 다른 데를 보고 있고 그 옆에 어떤 여성분이 코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왼쪽에는 아주 늙은 사람의 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을 해주고 있죠. 보통 예사로운 사진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은 어떨까요? 이것은 아마 비닐이거나 아크릴 또는 유리, 뭐가 발려있는 유리 너머로 남녀일까요? 하여튼 두 사람이 찍혀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분들이 찍혀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입니다. 그림, 이분이 찍는 사진의 재미는 명확한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를 통해서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같은 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볼까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순수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순수한 아마추어의 안목과 그 촬영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아마추어의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탄했어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아, 참 대단한 사진이다. 그런데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이따가 함선영 씨의 사진도 같이 보시면서 아,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길거리에서 스치면서 지나가는 분과 그림자의 관계, 그리고 얼굴에 비치는 약간 들어오는 반사빛, 이런 거를 절묘하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주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저 여자분이 들어오면, 화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샷다를 끊으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3D로 그린다 그러거든요. 단편적인 2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서 어떻게 들어오고 슛을 카메라 들고 슈팅을 언제 하면 어떤 그림이 된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슈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죠. 별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이것도 카메라의 왼쪽에서 들어오는 여성분 그리고 저 앞에 서 있는 남성분과 저기 뭘까 무슨 표지판 같은데 교통 표지판이든지 뭐 이런 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약간 걸쳐져 있는 그림자와 사람과 표지판이 걸쳐져 있는 그 절묘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슈팅.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사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이게 아무튼 스트릿 포토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안목은 일반인들이 보는 안목과는 다른 안목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별 할 말이 없죠. 명확하게 그림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찍고 어떤 완성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면서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 카메라를 들이대고 파인더를 들여다볼 때 이미 완성된 사진의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걸 거기서 찍는 거죠. 찍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보는 순간에 완성된 그림을 완전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과 완성된 상태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꽤 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갈매기가 나는 것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찍으면 그 갈매기가 화면상에는 실제 집에 와서 보면 화면상에는 아주 작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찍을 때는 갈매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화면 전체에 갈매기가 꽉 차있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죠. 집에서 컴퓨터 딱 넣으면 아니 전만한 갈매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독수리보다 큰 갈매기였는데 어떻게 전만한 갈매기로 나타났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촬영할 때와 결과가 났을 때의 갭,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압축시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죠. 그 차이를 좁혀서 들여다보는 순간 결과물이 보이면 한 사람의 선수로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영씨 김님의 사진을 보았고 이어서 함선영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선영님의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감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대단한 것을 대단하게 찍었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찍었던 영시 김님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평이하게 있는 장면을 그냥 평이하게 카메라를 들이고 찍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이 전화기 박스 안에서 전화를 하시는지 추위를 피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화면이 거의 양분되어 있죠. 전화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폐지가 전화기 바깥에, 전화 박스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분이 폐지를 줍는 분이면 되게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의 사진이 이 두 번째 사진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딱히 뭘 찍었는지 명확하게 저희한테 뭐 보여주지는 않지만 아마 폐 비닐병, 페트병과 뭐 와인병 같은 것들이 이 화면에 아주 구석진 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검죠. 시커멓게. 이것만 가지고 읽어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철 구조물에 있는 어떤 것을 찍은 것 같아요. 철 구조물에 페인트가 녹아내렸는지 아니면 뭘까요? 아마 페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페인트가 흘러내린 듯한 느낌인데 뭔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눈을 내리깔은 듯한 느낌, 그 밑에 있는 것은 상대를 빤히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의 사람 얼굴에 눈만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계스럽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 사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니까? 앞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밑에 에어컨 외부에 노출해서 시켜놓는 기계에 엉거추좀 기대 앉아 있는 남자가 은행나무를 보는지 하늘을 보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로맨틱하지 않는 관객 중에 로맨틱해 보이는 남자.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 딱히 무슨 삼자구도,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와 은행나무와 사내의 눈빛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뭔가 각기 노는 듯한. 좀 또 이상하게 노는 듯한.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순수와 은유와 고독 세 개를 테마로 잡는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나무는 딱히 무슨 나무 잎인지 약간 흔들려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뒤로 보이는 밤하늘의 구름.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가끔 이런 사진 찍습니까? 잘 안 찍으시죠? 눈에 빤히 보이고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역시 시인이시니까 시인다운 감성으로 카메라를 들고 대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저는 통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한 장의 시야. 사진은 시와 같아. 사진을 찍는 행위는 시를 짓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네가 시를 어떻게 알아? 자랑이긴 하지만 저도 등단 시인입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이 되기 이전에도 사진은 시와 정말 유사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아주 하찮은 것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가라고 하는 것도 사진작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별별 없고 하찮은 것에서 인생의 위대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슈팅하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보고 샷터를 자연스럽게 눌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모르겠지만 교정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역이나 역 같은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기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곳에 신발을 벗어놓고 앉아있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여성분도 중간에 화면의 중간에 있지 않고 그 틈머리에 웃고 있거나 말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찍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익숙한 풍경으로부터는 약간 낯설음, 그죠? 약간 비틀려 있는 평이한 상황에서부터 약간 비틀려 있는 이런 것들이 찍혀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이 사진도 재밌습니다. 영씨 김님의 사진과는 또 다른 사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눈을 클로즈업 하긴 한 것 같은데 눈동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시커멓게 되어 있고 눈썹이 몇 가닥 정도 보이는 정도의 사진이네요. 그죠? 여덟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산인가 어딘가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뒤틀어진 나뭇가지가 마치 염소이거나 사슴이거나 한 형태의 뿔을 가지고 마치 눈도 가지고 백골인 채로 누워있듯이 나무가 누워있는 상황 그런 게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진 손을 참 잘 봐요. 이 포토샵 하시는 게 전체적인 톤이 되게 골라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막 사진을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시인이기도 하지만 사진에도 꽤 조예가 있으시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파할 수 있을까요? 간파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에 차가 두 대가 좌우로 서 있고 중간에는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이 있지만 여름 이불이거나 아니면 여름 이불 아니면 봄 가을에 쓸 수 있는 이불 그런 것 같습니다. 햇살로 보아서는 아마 한여름에 해당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딱히 식물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 정오의 햇살 같은데 쌍둥이처럼 이렇게 늘려 있는 혼잎을 아마 혼잎을이라 그러죠. 정도면 혼잎을 두 쌍, 혼잎을 두 장, 그죠? 차가 두 대, 혼잎이 두 장. 뭔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연관 관계를 엮어내는 재주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선생님들이 보았던 영씨 김님의 사진과 함선영님의 사진은 두 분 다 꽤 높은 실력의 소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보시면서 느낀 점 없으세요?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에 대한 전혀 무례한 아니면 좀 초보자가 사진을 올리면 가능하면 칭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재밌는 유희이고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한 말을 하면 상처받아서 사진 안 하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됐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꽤 베테랑이세요. 그래서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더라도 받아들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로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큰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얘기를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